우왕좌왕해서 여기로 정 후보님, 제가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또 후보 등록하고 네. 인사겸에서 어제 네.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사정상 네. 못 뵀는데 오늘 정 후보님께서 다들 찾아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왕식 전 총리님, 오늘은 제가 김 후보님이라고. 예, 예, 예. 김 후보님께서 저에게 그냥 정 후보 하셔도 되는데, 정 후보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당연히 정계에서야 선배시고, 또, 우리 정 후보님 기억하시겠지만은, 2010년 제가 총리 돼가지고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한 일이, 우리 정 후보님 모시고 가서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네. 같이 가서 일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오늘의 주제는 뭐 월드컵은 아닌데 그때 우리 김 후보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신 걸 잘 봤습니다. 네, 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따님께서 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예. 네. 네. 제가 막상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가족들의 여러 가지 걱정을 미치는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안타깝지만은 또 정 후보님께서는 뭐 실전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신 것이 참 막상 제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우리 저 이혜훈 후보님과 세 사람이서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선출이 되고 본선에서도 꼭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과정에서 경선을 하는 이번의 기회가 정말 이것이 바른 정치고 새 정치다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 후보님께서는 뭐 여태까지 쭉 그 경력을 보시면 뭐 저희들이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새 정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그 안철수 의원 쪽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붙였는데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말씀은 새 정치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새 정치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네, 경선 과정에서부터 원칙에 맞고 상식에 맞고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정치라는 단어가 좋은 말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오염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새정치 대신에 다른 정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우리 당 이야기 해야 되는데 새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런 그 합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합당 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안철수 현상은 아직도 있는데 국민들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안철수는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 어제 기자회견 하신 거 제가 말씀 들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시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표현
그 트윈 참 좋은데, 그건 제가 2주일 전에 먼저 썼거든요. 아, 그 저한테 좀 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한간에서 트윈은 그런 단어로 저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최근에 쓰셨다면은 제가 전부를. 네. 우리, 제가 독일에 가기 전에 뵀었고요. 예, 예. 그때 이제 시간 내주셔서 내가 뵙고, 이번에 독일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와서 못 뵀는데, 시간 되시면, 예. 한번 제가 소맥 파티 한번, 예, 예. 귀국 환영회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총리 그만두고 독일로 가기 전에, 정 후보장께서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네.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화를 소개를 하면은, 지난 1월에 제가 독일 대공로 10장원장을 받았는데 우리 조국 의원님께서 축하하는 화분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화분하고 그 라벨 그게 그대로 붙인 채 저희 집에 지금 진열되어 있습니다. 네. 참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제가 식사도 대접받고 또 이렇게 축하도 해주셨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괜찮으시면 우리 이혜원 후보님 예. 이 후보님이 소맥 실력도 상당하십니다. 방에 파는 방에 그러시죠. 사진 많이 찍었죠. 예. 자, 정말 감사합니다.